쉬죠. 하늘의 별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하나.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한다. 아무도 멈출 수 없다. 나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고통의 비명은 빠르게 잦아들 것이다. 세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 기억조차도 잊혀지겠지.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불가능을 바라보는 자는 있는 법. 공간 없는 세상에서, 시간 없는 세계에서, 기억 없는 세계에서. 여긴 어디지? 이 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기억나는 건 오직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지팡이든 해골뿐이야. 이 어둠은 그놈부터 생긴 거야. 그놈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 건가? 가만히 있기만 해선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겠군. 자, 모험 모드와 계획 모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계획 모드, 모험 모드 바꿀 수 있어요. 게임 모드를 바꾸고. 자,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쉴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물론 밤 같은 게 아직 존재한다면 말이지. 자, 이게 뭐야? 왼쪽 위에 요거를 보세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진행도를 눈여겨 보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전환해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스페이스바 마우스 우클릭 모드 변경. 자, 이렇게 우클릭을 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슬라임 한 마리군. 꽤 골치인걸 이놈들. 뭐든지 소화시켜버리니까. 이 생물이 기억났어. 어쩌면 내 기억을 되살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여행, 전투,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행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누르십시오. 자, 자동 전투요. 알아서 패고. 내가 그냥 스탯을 강하게 만들면 알아서 패죠. 맨손으로 싸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슬라임에게 있는 무기를 꺼내서 도끼 4에서 6 피해. 이거 이게 안 보이네. 능력이. 그죠? 옮길까? 일로 옮길까? 도끼 클릭. 분명 저기에 수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 기억이 맞긴 한 건가? 아니면 슬라임의 기억인 건가? 적을 쓰러뜨리고 나온 카드를 사용해 지도에 다양한 사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계획 모드는 이때 사용됩니다. 카드를 적당한 장소에 둬서 땅을 기억하십시오. 부드럽게 바삭거리는 잎사귀, 마른 잔가지에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 2일에 하나씩 레드울프를 소환합니다. 레드울프는 인접한 타일로 이동 가능. 즉시 배치. 잘했습니다.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오른쪽 클릭. 쭈꾸쭈꾸쭈꾸쭈꾸쭈꾸. 자, 갑니다. 여기서 레드울프가 나와요. 전투. 레드울프는 하나도 안 아프죠? 쥐늑대예요, 쥐늑대. 숲의 레드울프군. 역시 기억에 문제가 있군. 스트레스도 받은 데다가 화려한 것도 보고 흥분한 상태가 되니 악몽마냥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나쁜 망할 아무도 안 듣고 있어서 다행이야. 전투 중에 새로운 물품이나 카드를 얻을 수 있고 올려놓으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숲. 영웅의 공격 속도가 1% 증가. 레이피아 흡혈도 있어요. 피를 흡수. 오케이. 바위 HP가 2가 올라가. 그리고 바위를 이을 때마다 더 좋아. 자, 숲은 영웅의 공격 속도가 올라가요. 여기다 놓으라고? 바위는? 어떠나? 여기다 놔? 아, 연결이 되는구나. 오케이. 여긴 숲이 있고 세상이 달라졌어. 배낭에 있는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확실한 친구야.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쭈꾸쭈꾸 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길을 따라 여정을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언제 영웅이 야영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뭐 적들의 이빨과 발톱이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만요. 거의 언제든 후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영지로 퇴각. 아직 살아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아늑한 야영지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점은 야영지가 바로 근방에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기회이다. 자원, 목재와 석재. 후퇴시 모든 자원 획득. 챙긴다? 뭐 후퇴하면 챙기잖아, 그치? 여긴 춥고 어둡군. 작은 모닥불 하나만 피우면 모두 해결할 수 있겠지. 야영지를 세우기 좋은 곳입니다. 목재와 석재가 필요한데 모닥불을 건설하십시오. 모닥불. 모닥불 타일에 들어갈 때마다 영웅 최대 HP 중 20% 회복. 즉시 건설. 축하합니다. 짜증나는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여정을 떠나거나 안 떠나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자, 모닥불. 여정을 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어. 건설은 근데 없어. 건설할게. 그러니까 여정밖에 없어 사실. 여정 부금 키워달라고요? 여정 시작.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왠지 기억나. 전혀 다른 장소로 변해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없다니 내가 뭘 하든 의미 없는 게 아닐까? 선택의 여지가 없군. 세상을 구하는데 포기하고 우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동하자. 자, 장비가 없어요. 가서 개패고 개패고 개패고. 오케이. 가로등. 아. 흡혈기가 적으로 추가된대. 이거 좋은데. 하나 설치할까? 여기다 설치. 흡혈기 자택. 적으로 추가되면 뭐가 좋아요? 추가. 아, 여기다 추가할 걸 했나? 더 많이 나오는데. 가로등 필요 없잖아. 이거 바꿔요? 속도? 좀 빠르게 할까? 보통 몇으로 해? 2배. 이건 봐. 상자 하나 소환. 유령이 되면 뭐가 좋지? 수풀. 레드루프 고. 좀 빠르게 하자. 3배 4배 4배로 하자. HP 아, 방패 됐네.
똑같네. 캐 맞나? 캐 패고 계속 도는 거야, 그지? 바위 붙여. 목초지, 왜 목초지? 목초지. 아, 설정에서 그것도 돼? 전투, 전투? 왼쪽이 낫지 않겠어요? 왼쪽? 아, 왼쪽에다 놓을까? 하고 전투 끝나면 여기다 둘 다. 그리고 산 타일마다 5 바위 HP. 산을 이렇게 둘러 이 주변으로. 그럼 얘 엄청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하루당 HP 회복량 올라가고. 근데 왜 2가 올라가? 여기는 1인데? 아, 2인데 왜 1이 올라가? 겸이. 겸이는 내가 어디지 지금? 나 지금 어디야? 여기 있구나. 겸이는 여기 인접한 거 아무데나 해도 되죠? 가로등 필요 없죠. 겸이 나왔네. 가방 눌러봐요. 아, 여기 있구나. 바위 그렇지. 템. 오케이. 오, 겸이 센데? 유지. 3일마다 해골 소환. 여기 하나. 아, 전투 배속. 아, 전투 끝나자마자 하니까 계속 이게 있네. 그렇지. 뭐야 이거? 아, 그렇지. 어. 아, 교치 못해버렸네. 물러서라 인간. 흡혈기로군, 땅은 어디 있지? 농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기꺼이 도와줄텐데. 수백 년의 굶주림 뿐이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때 부지해라. 아니면 또 주인공 대가리가 가리지네. 그대의 정신은 속이가 쉽구나.
난 너무 약하다. 하지만 그대가 날 도와주면 이 부서진 세계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터. 그래,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모두를 위해서다. 대기의 이름으로 위협으로의 그 기꺼이 피를 바치거라. 아, 슬라임이 같이 나와가지고 개열받네. 잠깐만. 흡혈귀 등은 보통 땅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면서 우리 정착지를 번영하게 도와줬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저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과거의 거죽을 뒤집어쓴 창백한 그림자일 뿐이야. 허기에 대한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89 97 방어구 산 산 목초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HP가 늘어나는 거는 안 적혀있네요? 개패고 겸이 바위 산 아, 능력 여기에 올라간다고? 산 계속 이렇게 만들면 돼? 어? 보존된 석재 어? 세골 소환 여기서는? 뭐 팔 수도 있나? 아, 꽉 차면 사라져요? 뭐 갈게요. 이동 속도 모든 유닛에게 공격 속도 좋은 건가? 적도 빨라지. 몰라 해. 야 너무 센데? 오 뭐야? 산이 완성이 됐어 하나가. 산 봉우리. 핫비 핫비도 소환. 이것도 혹시 이렇게 붙이면? 핫비가 나와 그죠? 그 대신 반지 전체에게 피해 반격 이게 더 좋죠? 창 이게 더 좋죠? 아 이게 레벨이구나. 와 망각 필요 없잖아 망각. 오히려 파밍하는 게 더 좋지 그죠? 수풀 바위 멈춰! 이 고블린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기억이 안 나. 우린 스스로 기억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걸 돕는 건 어때? 고블린은 강탈한다. 이건 어때? 글쎄네?
이상한 생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상하군. 4. 흡혈귀 저택 또 있어. 여기 하나. 근데 여기 지나가면 피 회복하잖아 어차피. 산 망각을 하나 쓸까 여기다? 가로등 줬어 하나. 여기 꺼지라기. 여기. 등대. 전장. 상자 하나 소환. 유령 없는 곳에 망가. 메가비씨 333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블린이 제일 세서? 빨라지기 쌩쌩. 피가 없네? 템 쓰자고? 아 템도 있네. 금고 초지 줄여. 고블린 줄여. 새끼들이 등대 쌩 그 전에 나가야 돼요? 죽기 전에? 싸우다가 해도 되나? 나 아직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뭘 하는 건지. 어 뭐야? 고블린 야영지가 생겼어. 합비다. 도망갈까? 안 돼. 나 합비야. 합비는 개쎄잖아. 전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럼 네 구원 방식을 얘기해보라고.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 있어서 어떤 의미인 건데? 자손과 혈족의 번용.
그들이 강하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삶과 죽음의 굴레이다. 널 죽이고 네 시체를 굶주린 아이에게 먹이겠다. 그리고 삶은 계속 이어지겠지. 또한 넌 배고 또 베어넘기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던가. 너 하나뿐이지? 너나 내 아이들을 기아로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아무리 많이 죽여도 목숨 하나 부지. 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죽이면은 얘는 얘 하나 죽이면은 세 마리 이상이 살아남어. 그래서 자기가 죽여야 된대. 탈출. 모두 챙기다는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 그냥 마을에서 돌고 거기서 멈춰야 되네. 믿을 수가 없군. 여러분, 소년이 돌아왔어요. 뭘 했는지를 모르겠네. 정확해. 사람들이 매일 사라지면 그 즉시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 내 이름은 이오타. 내가 기억하는 내 이름이야.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인즉슨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는 말인데. 기억을 못한다는데 기억을 해.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네가 떠나는 걸 보긴 했거든. 가까이 가기도 전에 사라졌더군. 허무 속에서 헤매고 싶지 않아. 모닥불이랑 침낭 몇 개가 있어. 이 어둠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사실이지. 어떻게 생각해? 자, 이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계속 잊어버리는데 얘가 떠난 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도와주겠다고 한 건 농담이 아니야. 여기 대재앙에서도 살아남아 사라지지 않은 물건들이야. 잊을 수 없지. 받아. 필요할 거야. 똑똑똑똑. 요걸 모아서 목재를 만들고, 요걸 해서 석재를 만들고, 요걸 해서 배급 식량, 식량 보급품. 그래서 여기 뭐 건설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어? 포션이 HP의 4%를 회복. 대장간 전사장비 기본으로 제공. 시작할 때 좋은 거네. 요거 야전 부엌. 좋은 요리사와 나쁜 요리사의 차이점을 알아? 좋은 요리사가 만든 요리는 더 맛있어. 요것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아, 할 수 있네. 부시는 거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직 딴 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엄청 많네. 위에 또 여정을 통해 가지고 또 해야 돼. 또 구해와. 그지? 이거를 뭐야 이거. 아, 끌 수가 있구나. 안 나오고 싶은 걸 끄는 거야. 그지? 뭔지 모르겠어. 일단 냅둘게요. 모르니까. 전사 돌아. 목초지. 수풀. 어우 무려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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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천장. 신호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요지 해골. 해골 개꿀이죠. 때리고 산. 산은
여기다 짓고. 때리고. 목초지. 자, 금고를 읽어봐야 된다고? 금고? 근데 금고 여기다 만들지 않았나? 아 여기 어. 아 먼저 짓고 여기다 놔야하는구나. 그러면 목초지를 여기다 놓을까? 오케이. 바위는 여기다 놓을게요. 등대. 빨리 돌아. 빨리 돌면 뭐가 좋아요? 아, 도는 동안은 그게 있으니까. 하나 있다. 계약하네 해골. 회피. 못 맞추죠? 어 거둥. 꼬치. 꼬치. 등대. 개빠르게 여기. 산. 오케이, 꽃이. 꽃이. 망각. 고. 아싸. 이게 더 좋은 건가? 좋은 걸 모르겠네. 그럼 이런 거 나온다고 좋다고 깔 이유는 없네? 피 관리가 안 돼요? 숲을. 아무것도. 바위. 산. 망가 껌이 껌이 이렇게 쎄. 이거 지울까요? 망각으로? 일단 가. 목초지. 아 방패.
바위 산 바위? 목초지? 좋아? 아 이 양쪽으로 되나? 이거 안 만들어. 폭발기 저택 안 만들게요. 만들면 꾸진 것 같아. 가르자. 꺼지라기. 여기 꺼지라기. 고블린 건물이야? 어딨지? 고블린 안 보이는데? 3 반격. 아 이거? 지울까? 지워. 등대 쌩쌩. 쌩쌩. 거미는 있으면 좋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피읍할 때 좋아. 여기도 되나? 변신. 근데 합비 나와. 가로등? 고 흡혈귀 저택 부담스러운데? 세죠? 반격으로 가라고? 반격이 더 좋아? 이건 안 되네. 또 만기한 목초지가.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돼? 이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나 도망가? 다음에? 이제 도망갈까? 버겁나? 근데 여기 금고 까고런 하면은 다 못 가져가잖아. 이게 낫지. 또 성공했군. 믿겨지지 않아.
야영지를 확대 건설 오질 않네? 통계 그럼 또 여정? 최고 유지 하다 보면 뭐가 나온대 보스가 나온대 해골 게이지가 뜨면 산 바위 등대 개빠르게 가기 칼 방패 방패 흡혈 공속 전장 상자 소환 개패 회피까지 있네 개패 수풀 바위 전장 아싸 고 이게 겹치면 안 좋네 따로따로 있어야 좋네 전장에 붙여서 지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너무 나오지 마. 도끼, 방패. 산. 이 대비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3렙 거의 무조건임 산 또 이제 우리가 산을 만들 수 있는 거 알죠? 다시 나오면서 금방금방 오케이 아싸 전체에게 피해? 전체에게 피해
어? 3렙이었는데? 몰라. 오. 3. 방어력. 고. 가볍죠? 이거는 꽃이 수풀 금고 꽃이 아 몰려있는 곳은 전체 피해 옵션이 좋아요. 광역 공격이 개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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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센데? 전체에게 피해? 순수 피해는 그건가? 고정딜인가? 개패고 개패고 나 좀 강해진 걸지도? 개패기가 먹히는 거 보면 강해진 걸지도? 어? 수풀? 여기 수풀지요. 오케이 바위 아 전체 광역 공격 좋네. 전체에게 피해 이거 전체에게 피해 두 개 있는데 빼지 말까 그러면? 그래? 뭐 갖고 있을까? 차이 많이 난다고? 그냥 쓸까? 체력 차이 많이 난다. 그냥 이거 써. 이거는 방패는 방어력 차이가 순수 피해 저거 쓸게. 전체 피해 쓸게. 오케이 고 오케이 잠깐만 가로등 적의 숫자를 줄여. 여기 있는 적의 숫자 줄여. 수풀 근데 또 나와 여기로. 묘지는? 묘지는 나오는데 조금만 나와. 뚜쉬 뚜쉬 반격도 좋네? 전체 공격이 되니까? 내가 안 때려도? 그죠? 변신 엄청 많네? 고블린 센데? 어 전체에게 피해 전체 피해 4 이거 어때? 이게 낫나? 5렙 고블린 별로네. 계약하네. 어, 전체에게 피해.
근데 체력 차이가 좀 나. 전체 깊이 합비네? 구욕 이동속도 빨리 개빨리 오케이 바위? 여기 붙이는 게 나아 오 여기 붙이면? 여기 붙여 가로등? 약하게 어떻게? 이렇게 합비를 지울까요? 고블린 저걸 지울까요? 여기, 여기다 하고 그러면 합비를 지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어 6절 있네? 순수 피해 6절 있네 바위는 바위요 곧지는 곧지요 가! 나 너무 센데? 한 바퀴 더 돌아 7 너무 센데? 나 이렇게 세도 되나? 합비? 합비 별거 없죠? 깝치면 뒤지는 거죠? 반격 반격 좋다 나 너무 센데 나 아까랑 왜 다르지 나? 나 왜 세지? 이거 그냥 바위바위바위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그래도 산 돼요? 오 어? 센데? 레드루프 왜 이렇게 세? 아이 합체 안 되잖아 어? 누가 된다고 했어 아, 맵당 한 번이야? 아, 그럼 여기다 붙이는 게 낫잖아. 흡혈기? 붙여? 뭐 있으면 좋지 뭐. 목초지. 8. 미쳤는데? 체력은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체력은 필요 없어? 개쎄죠? 몹들이 얘도 얘네도 만만치가 않네?
숲을 그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한시 방향 루프 아래 숫자 마 루프 아래? 최대한 초반에 못 깔아야 돼. 근데 지금은 깔면 안 되잖아. 지금 너무 그거잖아. 흡혈? 고. 한 번만 더 들어. 피랑 이게 달려있네. 근데 공격력이 좀 줄어. 또 깔아. 네 마리네. 으아. 이게 뭉쳐있으면 쎄. 뭉쳐있으면 뭉쳐있으면 조져. 글쎄네. 일단 가. 아! 끌고 왔어, 사람들이. 아, 좀 열받는데? 게임이 좀? 아니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가 예상이 안 돼. 그럼 오케이. 줄여. 흡자 빼. 흡자 빼. 전장 더. 가로등. 근데 요딴 거 빼요? 빼. 망각 필요해. 목초지 필요해. 묘지? 아 묘지 좋은 거. 전장 있으면 흡자 없어도 되겠네. 스플러? 스플은 이미 있는데? 이 정도만 넣어. 확인. 오케이. 여기 가. 개패고. 패고 패고 패고. 오케이. 자 목초지 아껴. 껴미 껴미
이렇게. 숲을 하나 얻고 이렇게. 근데 몹이 또 약하면 내가 안 강해지지, 그치? 아 짜증나네. 여기 전장 이렇게 바위 산 바위 개폐기 요지 바로 저, 바로야 아싸 막어 막어 내가 갑자기 줄어들었지? 오케이 반지? 오케이 왜? 전장 왜 잘못 깔아? 나 이거 도착하기 전에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저, 상자 까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잘못 깔았다 씨바! 장난함? 아 이거 왜 내 겹쳐서 했지? 망각 겹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여버립니다 먹어도 좋아 아씨 몰라 안 봤어 흡혈 없나? 아니 이런 놈한테 뒤지는 게 말이 돼? 오케이 고 한 바퀴 고 가볍죠? 고치 여기 뭐 하나? 오케이 가로등 숫자 줄여 오케이 개패 오케이 먹추 산 오케이 개패고 오케이 전장 여기다가 오케이 개패고 오케이 목초지 오케이 수풀 안 겹치게 오케이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로등 하지만 잘 안 나오게 오케이 바위 산 오케이 개패고 개패고 오 뭐야 전체 공격 뭐 있어 아 4 이거 개세네 목초지 오케이 개패고 개패고 오케이 금고 이렇게 하고 목초지 오케이 거미 오케이 전체 데미지가 개꿀이구만 오케이 해골 해고 패고 패고 회피하고 오케이 자 상자 까고 오케이 쉬고 한 바퀴 더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쭈르륵 돌리면 되죠?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목초지 오케이 산 2 아 근데 듬성듬성 하는 게 낫나? 아 이거 뭘 치는 거야 왜 자꾸 짜증나게 어? 뒤지고 싶쌤? 꺼지라기 가로등으로 뭉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요? 가르치지 마세요. 오케이. 전체 피해 너무 좋아, 그치? 못해. 오케이. 잠깐만, 이제 한 번만 읽어보자. 한번 읽으면 돼. 자, 인접한 바위 타일마다 5야. 2인데 옆에서 2야. 그러니까 산 옆에다가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또 5야. 5랑 5랑 똑같아.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치? 어, 산도 여기다 깎아주고 이거 교차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뭉치고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산이라 산이라서 이거 옆에서 해도 돼. 옆에다 해도 되긴 돼. 옆 산이라. 오케이. 숲을? 숲을? 오케이. 지금 띄엄띄엄 되죠? 가로등 때문에? 아, 핫비네? 핫비. 핫비 어떻게 할까? 아 일로 갔네? 핫비 저거 지우자. 흡혈 거치 망각 여기 올 때쯤에 핫비 지우자. 망가 어 고블린 나오네? 고블린 지우자. 아, 나, 아 와버렸네 내가. 거치 망가 바위 아니 왜 뭉치게 하냐면 이거 가로등 때문에 다 퍼진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가로등 주변으로? 방패 하나 내놔라잉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방패 내놔라. 너무 쉽죠? 해골? 너무 쉽. 어 해골 세네? 새끼. 오케이. 이게 뭐야? 혈전? 혈전 모임? 뒤지고 싶나? 혈전? 개깝치네? 뭐야 이거? 깝치지 마라. 아! 뭐야 바이바이? 아씨 바이바이 어차피 산인데 전장 한 바퀴 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자.
안 줘도 되겠는데? 전체에게 피해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야. 고블린, 고블린을 지워야 돼요? 알았어요, 나중에 지울게요. 이거 거미는 지우지 말까? 미오스 야영지를 지워버려 그냥? 알았어, 이렇게 덮어. 아니야, 야영지. 그럼 고블린 야영지 내가 세운 건데? 나 지금 개쌤. 왜 개쌤인지 알죠? 전체 공격이 있어서 지금 개쌤. 전체 피해도 있다. 아싸. 미쳤다. 나 너무 세 지금. 어? 내가 무서울 정도로 세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봐봐. 봐봐. 와. 공격 속도 가야 되나?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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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음만 생각하라고? 방패. 그럼 흡혈 이거 가요? 전체에게 피해 7 빼고? 피음만 맞춰? 개사기인데? 전체에게 피해. 흡혈 18. 나 오히려 피참. 나 흡혈 47%임. 가로등 꺼져라기. 고블린 또 생겼네 저기. 아씨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생기는 거기? 흡혈 반지. 반지. 반지 두 개는 못 해? 제발 좀 흩어지라기. 15% 아니 흡혈이 더 좋아. 회피 아니 흡혈이 더 좋아. 아니 흡혈이 더 좋아. 전장? 아니 흡혈이 더 좋아. 바위? 아니 흡혈이 더 좋아. 얘네가 은근히 세. 레드루프가
잠못 같이 생겼는데. 꺼지라기. 흡혈, 흡혈이 좋다. 오케이. 금고. 산. 미쳤다. 흡혈 8%. 오케이. 흡혈만 맞춰야지. 공식이 있네 이거. 너무 쉽지요? 공식대로만 하면 되지. 뭐야 이거? 뭔데? 아 보스 나왔나다. 보스. 흡혈하면 되지. 흡혈만 찾지. 공속하고 흡혈만 찾으면 되지. 깔끔하지. 개폐지. 유령 개폐지. 건고치. 보스 세다고? 보스 뭐 얼마나 세요? 세면 지가 어? 아 지가 세면 뭐 얼마나 세다고? 많이 쎄? 그럼 여기까지만 먹고 가자. 이거 보스야? 혈전이잖아. 여기까지만 먹고 가자. 흡혈 11 목초지 가? 아 지금 튀면 싫은데. 싸우고 나서 런 해도 돼요? 싸우고 런. 어? 바로 갈 수 있네. 개꿀. 경험이다 하고 싸워봐요? 싫은데? 대장간. 도구 제조 대장간. 늪카드 해금. 건설 농장 연무장 대장 간할까요? 뭐가 더 좋아요? 연무장 스토리 해그 스토리 스킵 열받는다고요? 내가 읽어봤는데 별로 중요한 스토리는 아니었어. 자 여정 마을 온 늪 온 시간의 수정 온 피투성이 숲을 온 흡혈기 자택 on. 아 11개만 해야 되네. 늪 모기 소환 흡자 빼고 피플 빼? 피플 셀브?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배치 가능. 수정 뺄까? 수정 뭔데? 이거 하면 그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빼. 이거 피읍 바뀌니까 빼고 하나만 더 빼자. 마을 마을 개꿀. 그리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죠? 개꿀 피 빨리 참. 빼. 고.
go, go, go. 개패고, 개패고, 개패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큰일 났기. 뭐가 OBS가 하나가 뭐 빠졌네? 그냥 가. 오케이. 산.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 오케이. 개패고. 어, 이거 좋아. 요거는 주변에 이게 있으면 안 돼. 한적한 곳에 있어야 돼. 그치? 한적한 곳. 개패, 개패, 개패. 묘지? 깔어. 바로 앞에 지나가야죠. 목초지? 깔지 마. 아싸. 손. 어, 나 이거 생겼네? 뭐야? 오케이. 개패, 개패. 오케이. 마을. 아싸, 마을 쉬고 싶을 때. 나 어디쯤에서 쉬고 싶지? 이쯤에서 쉬고 싶을 것 같아. 여기. 아, 여기. 그리고 바위. 여기. 이거 심시티네. 이거 심시티 게임이야. 응? 망각, 바위. 깔끔하죠? 가로등. 가로등에 여기다 깔아. 심시티 게임. 오케이. 오케이. 목초지. 오케이. 오케이. 바위. 묘지. 바로 지나갈 때. 개꿀. 자원 개꿀. 고지 뭐. 고. 개꿀. 개꿀. 또 회복? 개꿀. 해골. 개패. 개꿀. 삼렙검. 개꿀. 이거 개꿀. 반지 싫고, 산 까고, 바위 까고. 아, 왜 끝에다 놔지나? 효과 못 보게? 거치. 아, 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전장 근처에 뭐가? 오케이. 개패고, 개패고. 너무 쉽죠? 또 가.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 날이 밝을 때까지 HP가 2 회복하는데 아직도. 마을에 들어가면 돼, 그지? 거치. 바로 앞에.
맞지. 오케이. 고. 맞지. 이럴 뻔. 묘지 바로 지나가. 개꿀. 산. 개꿀. 체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뭐 심을 필요가 없죠. 아싸산 변신. 개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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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고. 전장. 아, 이 주변을 좀 약간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로 하자. 여기로 하자. 바위. 어. 망각. 지워버려. 꺼지라기. 오케이. 방패. 나 흡혈 10%. 꺼지라기. 거미고치. 한적한 곳. 산. 산이 산을 만나. 또 올라가. 산은 산이야. 금고. 피투성의 숲을? 왜 안 줘 근데? 나? 살아있는 숲. 어, 적들 잡아먹어. 여기 어때? 어떠나? 왜 안 나? 숲이 붙어있는 도로. 아, 씨발. 숲 하나 깔아. 어, 왜 안 돼? 수풀이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흡혈. 고치. 패고 패고. 오케이. 반격. 순수 피해. 공속 좋죠? 개꿀. 공속 개꿀. 어? 공속 개꿀. 띵. 마을. 또 마을? 미쳤는데? 나 마을 계속 가도 돼? 나 여기 닫아야지 마을. 어? 뭐야? 도적이야 형지? 도적은 마을을 선호하고 마을 타일 두 개 배치할 때만 나오고 도적이 나와. 씨바! 망각. 스킬이나 찍어? 망각 카드로 패를 치면 너무 좋은데? 빨리 다 쓰고 망각 카드로 할까요? 이거 안 보여? 이거 망각 카드 쓸 때마다 채우는 거야. 공성추 해야겠다. 공성추. 공성치는 그냥 기본 빵은 하죠. 너무 센데? 금고 뒤졌다. 아, 여긴 안 돼? 아니, 이게 바위. 숲을. 오케이.
수풀을. 여기다 깔고 피투성이 수풀을 여기다 깔고 히히 깔지마. 체력 관리가 너무 좋죠. 마을이 떠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마을에만 가면 피가 차요. 이제 순수 피해 좋다. 가루다? 여기로 가자. 아 얘가 세더라고. 하지만 3 하피, 하피 나오죠? 야, 나 체력, 나 이렇게 관리 잘 된 적 있었나? 야, 뿌리가 다 물어버리죠, 그냥. 어? 뿌리가 물어버려. 판타스틱. 개패고 너무 쉽죠. 하피 계약하죠. 어 붙어버리니까 경계 붙어버리니까 좋네요. 검 공격 속도 미쳤다. 끝난 거 아니야? 흡혈의 공속이면? 공속이 빨라가지고 흡혈이 너무 빨고. 미친 거 아니야? 싸움 없는 곳. 싸움 없는 곳으로 가. 아, 싸움 없는 곳 없는데? 싸움 없는 곳. 순수 피해, 반격. 정신 못 차리죠? 어, 뿌. 뿌. 이거 어때? 흡혈? 나 지금 몇이야? 23. 묘지. 그 뿔이 있으니까. 어 마을로 갔는데 나 휴식 안 해요 왜? 마을 휴식하는 곳 아니야? 찬가? 고블린 야영지를 없앨까?
이게 뿌리가 겹치면 좋은 게 있나요? 미쳤다리. 숯불 또 나왔어. 숯불? 목초지. 오? 흡혈. 흡혈? 35. 거미거치. 퍼져라. 금고? 금고. 순수피. 목초지? 바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오케이. 스킬? 아, 스킬. 반격과 루프 한번 할 때마다 바위. 바위? 목초지? 목초지? 바위? 6? 공격 속도? 목초지? 고? 개패고? 유지? 어디야? 여기지. 가로등. 근데 왜 뭉쳐있어요? 나 가로등을 놨는데 뭉쳐있어?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건 아니네. 적들의 숫자를 줄일 뿐. 누가 뭉쳐있는 걸 풀어준다고 했어. 공속? 공속이 더 좋나? 꺼. 여유 있죠? 거미거치. 변시 목추. 반지 이거 너무 구리다고요? 흡혈인데? 흡혈 반지인데? 흡혈 7. 근데 이게 좋다. 흡혈이 좀 낫지만. 오히려 피차. 슬라임 만나면 오. 좀 개세죠 저. 8.
공격 속도 4, 반격. 너무 센데? 초당 회복량 이게 더 좋나? 내가 공격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흡혈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목초지 나 어디야? 여기? 고블린 이거 지울까? 거미를 지울까? 금고 옆에다 지으라고요? 금고 다 지었는데요? 옆에? 보스 건물 지우 3? 뿌리 묶기 깔끔하지? 오케이 이거 치워? 리치의 궁전 안돼 이 주변을 지워? 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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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리궁이네? 뭐야 내 거에 없어졌어 아 천장 리궁 리궁 아 이거 없어져 이거 마을 가로등? 나오지마 나오지마 가로등 바위? 바위 왜 이렇게 세? 왜 존재감 발산해 뒤질라고 흡혈검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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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은 자동 사용돼 흡혈 개쌤 요 숲을 산 산은 산이요 이거 뭐야 살점? 살점 골렘? 계약하네? 살점 골렘? 잠깐 뭐야 초당 7 흡혈 10 방어력 3 순수 피해 이거 좋은데 이거? 이거는 8 흡혈 12 미쳤는데? 8 8방 그냥 가요 방어 좋다
와. 데미지 바라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쿠켈이 뭔 소용이야? 쿠켈이 뭔 소용이야? 도정놈? 전장. 아, 유령 나오는데? 아, 뭐야. 별로 안 나오면 되지. 아이고. 개패기, 개패기, 개패기. 뚜시, 뚜시, 뚜시. 레벨업? 반격할 때마다 HP를 회복. 강렬한 뒷맛. 뭐야 이거? 공속 16% 어때? 목초 여기다 심을 수 있네? 이유는? 그냥 머무른다. 머무른다죠? 아 이거야? 보스 센즈네? 뭐야? 센즈야? 진짜 센즈인데? 옷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넌 다른 세상처럼 날 삼키지 못했어. 아 다른 세상이란 거는 거기 나오는 그건가? 못했다고? 무슨 말하는 거지? 난 네 모든 현실을 흡수했다. 그 모든 원소 하나하나가 이제 분리된 소차원에 있다. 공간, 생명체, 정보, 기억까지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 또한 마찬가지지. 넌 미쳤어. 후자꾸나. 알고 있다. 해골 한 무더기가 내 세상을 도륙하고 삼켜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이미 끝났다는 건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시간 낭비는 않지. 하딜보이드 방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약한데? 보스? 어? 나 물약 먹으면 되죠? 물량 먹으면 되죠? 내가 잡았어. 오케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되돌려놔라. 넌 거절할 입장이 아니야, 이 해골아! 그분이라는 게 누구야? 그렇군, 니놈은 연결돼 있구나. 헛소리는 그만하고 죽어! 저 괴물의 해골이 그 첫 번째 주춧돌이 될 거야. 오미크론의 기술. 여정에서의 자산들이야. 요거 오미크론의 기술 어때? 여정을 마치지 않아도 된다. 후퇴? 야 개꿀. 여러분 들어주세요. 리치가 죽었습니다.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뭐라는지 모르겠어. 죽은 마법사 기억 안 나세요?
털 외투를 입고 호를 들고 성운에 뒤덮여서 빛나는 날개로 세상을 날아다니며 뜯어먹던 그놈을? 이상하군. 주변에 달라진 게 없어. 왜지? 그러면 흠, 그 해골이 그분을 언급했어요. 묘지. 묘지 지나면 기억의 파편. 대장간, 농장, 밀밭, 해금, 식량 제조 능력 해금, 대장간. 아, 작은 대장간이야. 아, 괜찮은 도구를 만들 수 있을게야. 아, 해골, 센지 해골, 불멸의 보주. 보주는 몇 초 동안 죽으면 안정적으로 없애버린다. 이거 그거죠. 안 죽게 하는 거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찍을 수 있는 건가? 뭐지? 이걸 끄면 이것도 꺼지네. 아, 그러네. 아, 그래서 2막으로 갈 수 있어. 이제 어? 1막 센지 잡았으니까. 끝. HP 4% 회복. 이건 어떻게 풀어요? 해금을? 아, 직업마다 뭐 반지 두 개 낄 수 있는 게 있고 막 이래? 얘는 신발을 못 신어? 안녕.